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딘딘. 윤석수 자기 얘긴가? 당신을 좋아해요. 네. 슈스와 슈스야. 아! 마음이 허전해 널 만나고부터 잠시 나와줄래 널 만나야겠어 어두운 밤 부서지는 기억 별이 되어 비추고 보이지 않던 오랜 방황들이 난 내일을 꿈꾸게 해 마음이 허전한 게 자꾸 네가 생각나서일까 네 이름 부르면 언제라도 날 찾아줄 것 같아 두 눈을 감으며 그날 그대로 널 그릴 수 있어 그날이 그리워 그리워 나는 너를 만나는 게 이제 당연하게 널 기다려 차가운 날 모진 바람들이 나를 초라하게 만든대도 따스한 걸 그 한마디 나의 모든 걸 숨쉬게 해 마음이 허전한 게 자꾸 네가 생각나서일까 숨이 턱 막힌 듯 아무 일도 나 할 수가 없잖아 한참을 떠들며 마시던 술이 달지가 않은데 네가 더 그리워 그리워 다시 네가 생각나서일까 네 이름 부르며 한 걸음을 날 찾아줄 것 같아 두 눈을 감으면 네 곁에 있는 널 느낄 수 있어 네가 참 그리워 그리고 다시 네가 더 그리워 그리워 너무 좋다 인간적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에 폴킴 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너무 안 믿기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건달이 돼서 돌아왔는데 건달이라니 음원 건달이 돼서 음원 건달 가사가 직접 쓰신 거죠? 제가 써놓고 제가 부를 줄 몰랐어요 너무 자기에게 썼을 때 다른 사람을 주는 경우를 내가 좀 봤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혹시 자기 얘긴가? 아 여기 이미 나와 있는 별이 되어 비추고 스타란 얘기잖아요 알았어. 슈스와 슈스야. 아! 여기 무서운 곳이었네요. 곡선을 넣어놨구만. 저 같은 경우는 뭘 쓸 때 주제가 먼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왜 늘 이렇게 외롭고 허전한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건지 화나고 사람들 많은 곳에 있다가 집에 와서 혼자 있어서 내가 허전한 건지 내가 누군가가 그리운 건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껏 그냥
풀어나가는 곡이에요. 곡마다 소개글을 설명을 넣거든요. 근데 전 앨범부터 안 넣기 시작한 게 듣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듣는 사람들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있는 건데 제가 저 잡을 다 이렇게 풀어버리는 것 같아서 가사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의 심경 상태가 내비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아가 나와요. 뭐 어떤 노래 생각나요? 범퍼카라는 노래가 있어. 정말 어려울 때 만든 노래야. 슬퍼. 들이받고 또 들이받아봐도 지치지 않는 나의 엔진에 더 큰 용기를. 이런 노래인데 오히려 들이받고 아예 그냥 다 부시고 난 나간다 계속 이 길을 달린다 라는 느낌으로 그때 나의 마음이 잘 담겨있는 것 같아서 남 몰래 부르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연습생 때 썼던 곡이 있어요. 닿을 듯 말 듯이라는 곡이거든요. 제목부터 슬퍼. 연습생 하면서 좀 힘들었던 시절에 밤바다를 바라보는데 그 파도가 육지에 닿으려고 막 노력하고 근데 또 무너지고 내려가고 이게 뭔가 그 당시 제 상황과 되게 비슷해 보였나 봐요. 대화의 상황과 투영시켜서 그렇게 만들었던 곡이 있는데 그게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애착이 좀 가요. 나는 조용필의 걷고 싶다. 일단은 댄스 작사가야 이런 이미지가 되게 많았는데 발라드도 잘 쓰는 것 같은데 아닌가 좀 위축이 되고 자격지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조용필 선생님 곡 가사 위로가 터져. 나한테 또 훈장 같은 곡이기도 내 자격지심을 좀 치유해준. 형 누나들은 가사 쓸 때 영감이라고 하죠. 그럼 어디서 이렇게 주로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전혀 영감이 전혀 찾아오지 않고 스스로 찾으러 떠나야 되는 약간. 근데 나 같은 경우에 이제 막 훅이 강한 노래들이 좀 있잖아. 들었다 놨다가 이렇게 뭐 네 글자다 다섯 글자다 했을 때 그 네 글자 다섯 글자가 안 나오면은 아예 시작을 안 해. 들었다 놨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뭘 들었다 놨다 할까. 뭐가 나왔었어요? 지구? 세상? 야망? 별별 생각을 다 하지. 들었다 놨다가 딱 글자로는 다섯 글자인데 소리로는 네 글자인 케이스잖아. 들어가 하나인 거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니까 옛날에 내가 쓴 것 중에서 마이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 넌 내 스타일이야 아이드가 유고슬라비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아랍사람 뭐 약간 아랍사람이야 유고슬라비아 소리로는 다섯 글자인데 유고슬라비아로는 여섯 글자. 그렇지 그렇지. 가사만 쓰는 사람은 그런 거에서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진짜 많은 가수들의 노래를 썼잖아. 몇 곡 정도 지금까지 와 그건 궁금하다 쓰셨어요? 나 400몇이 됐구나. 캐릭터가 다르면 나오게 되는 단어들이 이제 다르게 되더라고. 아이유 좋은 날 있잖아. 수줍음이 키워드. 사랑하는 노래를 쓴다라고 했을 때 세훈이가 제일 딴 얘기 하듯이 할 것 같아. 저기 별이 예뻐요. 뭐 하는 바람도 좋네요. 하다가 맨 끝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는 식으로 나오는 그런 캐릭터로 나는 읽히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 폴이면은 당신을 좋아해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 고백하고 뒤에 히스토리를 너무 제 성격이에요. 와. 폴킴 고객님께 저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곡과 제 경험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딱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지 저는 잘 써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가사를 진짜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초록빛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흔들리는 바람에 이거 또 앞에서 부르려니까 되게 이상하다. 내 마음을 간지려 예전의 나를 돋는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안 보려다가 자꾸 보고 싶게 되네. 근데 이 돋는다라는 표현이 진짜 절묘하다.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뭔가 그게 있어가지고 너무 또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그 길 노래를 처음에 딱 보고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나도 예전에 데뷔했을 당시에 어려운 시기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느껴서 너무 좋았거든.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저 노래 불러서 다행이다라고 했던 게 노래 가사로 자기가 평소에 못하는 말을 뱉어낼 때 오는 후련함이 난 있다고 믿어. 다른 가수들이 대리 후련함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되게 이 가수들을 위해서 좋은 음악이 될 것 같아.
또 저는 저를 위해서 쓴 그러니까. 거였기 때문에 어. 우리도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쓴 노래로 위로받고 이럴 수 있는 건 또 우리의 특혜 아닌가? 맞아 맞아 고품격이네요. 고품격이야. 고마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아. 못해 못해. 메이트 메이트.